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입니다. 그동안 제가 유튜브 하면서 그런 질문들, 요청들을 되게 많이 받아요. 막 메일이나 DM은 뭐 하루에도 몇 개씩 오고 주변 지인들도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본인 차 이런 작업을 해달라, 아니면 뭐 이걸 하다가 실패했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공구가 필요한데 빌려주세요, 뭐 이런 요청들이 하루에도 몇 개씩 굉장히 여러 개가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처음에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걸 이렇게 해드릴 순 없습니다라고 메일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아예 답변을 못 드렸었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그렇게 그 요청들도 되게 많이 오고 문의들도 많이 오셔서 아예 그거를 컨텐츠로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지금 오늘 첫 번째로 그러한 컨텐츠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대신 작업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그 시청자가 직접 하는 거를 저는 옆에서 방관만 하는 거예요. 지켜만 보게 봐주고 저런 공구들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빌려주고 그러다 이제 문제가 생기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럴 건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왔어요. 차량 포기각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야. 고장이 나거나 부서지거나 막 그래도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만약에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그날 차를 못 빼면 견인시킨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이 컨텐츠를 하는 목적은 뭐 DIY를 이렇게 하세요, 이거를 막 직접 합시다 이런 게 아니고 공인비는 비싸지 않다, 전문가에게 가야 된다, 그러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시청자분들 그 지원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하려다가 오늘이 이제 첫 번째니까 첫 번째는 그 지인분을 모셔갖고 해보려고요. 야, 근데 너가 거기에 딱 그거 지난번에 그거 방송 라이브 하면서 외제차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첫 차가 외제차야. 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외제차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조건을 해. 괜히 너가 책임 전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와서 해서 뭐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야. 자, 읽어보시고 사인 한번 해주시죠. 아, 잠깐만. 아, 일단 이거 이따가 보시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아, 저는 여기 회사원 작업실 바로 근처에 살고 있는,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약간 저 살면서 보기 힘든 직업 중에 한 분이셨어요. 아, 그쵸. 네. 몇 명 없는데 저희는 제 주변엔 많고. 기장님이시거든요. 비행기를 모시는데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약간 동년배처럼 보이지 않아요? 형님이신데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80년생입니다. 그니까 80이면은 아직 생일 안 지나서 42.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준비해왔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모든 책임은 시청자 스스로 진다. 차량 운행이 불가할 경우 자비로 견인하여 귀가한다. 이게 이 차는 제 거네요. 이게 완전 리얼, 진짜 처음 나온 전기차죠? 그쵸. 완전 처음 나온 거. 이거랑 그 옛날에 미션 임파서블의 컨셉카 i8이 같이 나오면서 순수 전기차는 이게 그냥 완전 리얼 전기차. 잠깐만, 이거 고급지다 되게. 안에가 직물이라서. 우와. 이게 제가 그 갖고 와가지고 청소하는데 좀 오래 걸렸죠. 냄새 없애는데. 아, 직물이구나 이거. 좀 유니크한 게 오 프레임이 없고요. 아, 이거 그 약간 그 스포츠카 같은 네. 그런 느낌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우와 롤스로이스 같은 코치도 우와 겁나 멋있는데. 제가 이 차를 사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가 네. 풀 카본 프레임입니다. 아, 이 프레임이 다 카본이라서. 아, 대박. 이게 다 카본으로 경량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카본이랑 이 차체를 어떻게든 가볍게 해야 돼서 네. 이 외장이 다 플라스틱이에요. 아, 그러네. 그렇구나. 그럼 이게 공차 중량이 얼마나 돼요? 1300kg 정도. 1300? 생각보다 그렇게 가볍진 않네요, 또. 배터리 때문에 그런가? 배터리 무게가 전기차 치고는 그래도 가벼운 편이겠죠? 야, 근데 되게 고급지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시대를 잘못 타고 난 것 같아요. 이게 10년 전 디자인인데. 프렁크도 있어요, 프렁크. 요즘 뭐 테슬라. 프렁크? 앞에 프론트에 있는. 오! 공간이죠. 오! 여기 타이어 그 키트인가 봐요. 네. 이거는 오, 되게 아담하다. 오. 여기가 멋이 여기요. 되게 와이퍼도 특이하게 돼 있네. 이게 버스 와이퍼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 써 있다. 시스템은 숙련된 정비사에게 점검되어야 합니다.
그럼 일단 차를 넣어볼까요? 업. 오! 어이구 무슨 사이버 포뮬러 같이 생겼다. 이거 시동 어떻게 걸죠? 아 그리고 요게 기어. 아 까딱 하면은 대박 대박 대박. 근데 진짜 이런 되게 소재들은 되게 고급스럽고 되게 그런데 뭔가 외제차의 느낌인데 요런 이런 UI들이 굉장히 좀 오래된 것 같다. 진짜 옛날 차 느낌이 난다 이런 거는. 일단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오. 아 요거는 약간 발을 떼면 안 가네요? 꼭 엑셀을 밟아야 가네요? 그치 전기차는 원래 그런가요? 이거 되게 적응 안 되네. 오이 오토 라이트도 있구만. 오 시동을 어떻게 끄죠? 근데 휠이 되게 크다. 이게 근데 경량화 때문에 휠은 19인치인데 175야 175. 오, 겁나 얇아. 거의 무슨 오토바이 바퀴 같은 느낌인데요? 얘네, 얘. 이거 캘리퍼는? 캘리퍼는 커버시였어. 아 커버예요? M이 붙어있... 색깔이 얘랑 딱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옆에서 보니까 이게 딱 이쁘더라고. 이거 직접 하신 거예요? 뒤보다 더 얇아. 15야 15. 진짜 이건 여기 있는 진짜 리얼 오토바이 사이즈인데? 오토바이. 그러면 시작. 오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앉아서 얘기해 보시죠. 첫 번째 문제는 네. 첫 번째 문제라고요? 첫 번째 문제는 네. 이게 핸들이 덜렁. 뭐야? 덜렁덜렁 양쪽이다. 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그 제가 여쭤봤었던 그 요거 이렇게 생긴 거. 네. 이게 없어가지고. 아 문손잡이를 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이면 돼요. 아 조이면 가는 건 아니고 이게 차체가 다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토크가 조임 토크가 다 약해가지고 이게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덜렁덜렁 10년 동안 저게 흔들린 거군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네, 양쪽은 조금만 조이면 되고 네네네. 두 번째 문제는 네. 이게 오 이게 뭐야? 야이 10년 된 차. 오 겁나 고급진데? 이게 딱 그 충전기를 꼽으면은 충전기를 꽂고 문을 잠그면은 그 아무나 뺄 수 없게 네. 요게 튀어나와서 커넥터를 뺄 수 없게 만들어 줘요. 근데 얘가 오래돼서 모터가 망가졌는지 어쩔 땐 안 나올 때도 있고 어쩔 땐 안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나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안 들어가면은 커넥터를 못 빼요. 아 원래 전기차 이 코드는 이렇게 꽂으면 이게 고정이 되는 다들 그래요? 좀 모르겠어요. 네. 다른 차는 모르겠는데 아, 전기차를 안 타봐가지고 그리고 이게 저게 안 되면은 급속 충전이 안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는데 이 차가 지금 문제점이 급속 충전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긴 거거든요. 저거를 갈면은 되지 뭘, 뭘 가는 거죠? 근데 저 안에 요만한 부품이 있어요. 오 이거 뭐야? 이게 그 요즘 유행한다는 그 식빵등이군요. 그렇죠. 이것도 직접 하셨습니까? 이게 비상등 역할도 해요 이게 이렇게 오. 멀리서 아 근데 이게 왜 유행인 거예요 요즘에? 모르겠어요. 이거 되게 막 그 레이 할 때도 저거 유행한다고 저거 다르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캠핑하는 사람들이 이거 열어놓고선 뭐 이렇게 안에 밟고 그러면 뭐 좋다고 뭐 아 약간 그냥 무드등 같은 그런 느낌이구나. 저는 그냥 단지 밝아서 한 건데 이게 BMW 순정 부품이에요? 그렇죠. 요걸만 바꾸면 돼요. 여기 아까 그 안에 보이는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건데 오 136,000원? 136,000원이요? 그쵸. 아니 네. 무슨 그리고 그거를 조이고 있는 게 육각별도 아니고 오각별에 안에 뚫린 거. 아하. 그래서 이걸 샀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위해서. 아하. 그러면 일단 오늘의 문제는 일단은 첫 번째로 손잡이 안 되는 거 그리고 이 저 지금 정확히 사실 이해를 못했는데 충전 아무튼 저가 뭐 부품 바꾸는 거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작업 시간은? 문제만 안 생기면은 1시간? 네. 1시간 예상은 1시간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죠. 저도 이거 안 뜯어봐가지고 그리고 오래됐으니까 네네네. 좀 조심해야 돼요. 부러질 수가 있어서. 아 그렇죠. 플라스틱이 사가서. 예 그러면 스탑워치를 누르고 시작할까요? 1시간 예상이라고 했으니까. 아, 너무 오늘 엄청 덥다. 이 보이시나요? 지금 31도거든요. 어이 뭐 무슨 막 자. 시작. 스타트했습니다. 뭐 지금 시작하고 계신 건가요? 뭐부터 하실 셈이십니까? 이거 먼저 조이죠. 뭐 간단한 거. 아 손잡이. 아 배터리를 빼야 되는군요. 고장난 배터리를 분리해야 되니까. 배터리가 어디 있어요 전기차는? 그냥 시동 배터리 12V 짜리는 저기 안쪽에 여기 안쪽에 저게 배터리라고요? 저거 오토바이 배터리 같아. 아 이건 빼기도 힘들겠다. 그거는 그냥 이 시동 배터리 안 빼고 그냥 빼도 돼요?
되면은 이게 오프. 아 그럼 빠진 거예요? 응. 아 지금 뺀 거예요? 저기서 지금 뭐라고 떴네. 띵.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몇 미리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저게 육각인데 그 암 친구가 필요한 거죠? 얘를 갖고 와서 하나씩 찍어보시죠. 그거 네. 굴러가요. 역시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 잘 열어야 돼요. 양쪽을 양손으로 잡고 올린 다음에 약간 좀 더 좁혀보세요. 아. 그러면 요거일 것 같은데 아마. 왠지. 그죠. 가장 짧은? 한번 대보시고. 문제가 생겼다. 왜요? 짧아요. 아! 얘보다 더 긴 게. 문제가 벌써 생겼다고요? 얇은 거. 아니면 요게 더 긴 거. 아, 깊구나. 안 맞는구나. 바로 문제가. 그럼 어떡하지? 이거밖에 없어. 네. 이거는 실패. 아니 잠깐만 뭔가 다른 이런 거 한번. 저도 근데 정확히 이 종류를 몰라서 이게 8분의 3인데 이게 2분의 1인데 아 이건 되게 큰 거밖에 없구나. 잠깐만 그러면 여기에 혹시 없네. 이것도 순놈밖에 없네. 그럼 어떡하죠? 못하지 못해. 저거는 뭐 급한 게 아니니까. 아 그래요. 약간 단념이 빠르시군요. 그렇지. 시간은 지체 안 한다. 얘는 포기. 네. 리무버가 무전기 리무버. 아 거기죠. 지금 하려는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걸 먼저 뜯어야죠. 네. 네. 이걸 어떻게 뜯죠? 그렇게 막 뜯어도 되는 건가요? 네. 오. 안 좋은 소리가 난 것 같은데? 그거 뜯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유튜브로만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 되게 막 쉽게 빼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보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군요. 광부 랜턴 드릴까요? 네. 광부 랜턴. 지금 이 고무 이 친구를 빼야 되는 거죠, 얘를. 여기 이렇게 쏙 빠져요. 오케이. 됐어요. 됐어. 한쪽은 됐고. 지금 사실은 감으로 그냥 제끼고 계신 거군요. 빠지나요? 큰 드라이버를 사용하죠. 쉽지 않구나 진짜. 이렇게 제껴가지고 잡아 당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제끼면서. 그러니까 근데 그게 보이질 않으니까. 하염없이 공부만 바꾸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 잘 안 될 땐 공부를 왠지 바꾸고 싶죠. 되세요. 됐나? 되게 간단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얘만 이렇게 제끼면은 얘 여기 락돼 있는. 원래는 이거를 정석으로 하는 거는 네. 이걸 다 뜯어내야 돼요. 뭘요? 핸들을요? 왜요? 그래요 원래 정비 그 매뉴얼이. 아 응? 순서가 잘못됐다. 왜요? 자키. 어? 자키 있어. 자키? 무슨 자키? 바퀴 한쪽 떼야 돼. 왜요? 여기 밑에 네. 손을 집어넣어서 네. 여기 뒤에 커넥터 두 개를 먼저 빼야 돼. 아 진짜요? 아 그걸 먼저 빼든 나중에 빼든 빼긴 빼야 돼. 정비성이 장난이 아니네요. 잭포인트가? 여기다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잭포인트예요? 응. 이거 오른쪽으로 감으시고 조여가지고 그리고 내리면 저게 올라가요. 됐나? 뜬다. 더 띄우고 말목을 대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검정색이 나아요. 네. 거기 밑에 받칠 데가 있어요. 이게 다 무슨 커버 같은 걸로 막혀져 있네? 그니까. 플로어 잭은 이거는 써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쉽지 않네요. 땅이 약간 밀렸네요. 저 안전말목이 약간 옆으로 비스듬히 된 것 같아서. 그러네. 네. 이 고무판을 아예 밀어놓고 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 땅이 저기 올라와가지고 예, 저거 다시 내리고. 오, 되게 빨리 내려오는구나. 예, 천천히 뽑아야 돼요. 지금 재밌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즐거우신가요? 그래도 다 뭔가를 할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예. 집에서 혼자 하면은 하다가 막히면은 맞아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거 그냥 그 위에를 이렇게 뽑으면 돼요. 이렇게? 네. 그거는 무겁고 요거요. 요거 되게 가볍고 좋아요. 벌써 힘들어. 저기 몇 저기 미리가 어떻게 되죠? 몰라. 육각이에요? 어. 아 그래요? 저 약간 17mm 느낌인데? 맞아요? 맞네. 오. 됐다. 얇고 긴 느낌인데요? 얘가 박혀있고 이렇게 앞놈이 물고 들어가잖아. 아 이거는 볼트네? 오, 왜 그랬지? 게임돌은 이렇더라고. 이 오토바이 바퀴. 우와, 이게 W25인가요? 저 안이 그 모터 들어있어요, 저 안에. 저희가 모터. 그럼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되죠? 얘를 지금 휠하우스 커버를 뜯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 이게 이렇게 되구나. 이건 빼면 망가지잖아. 이게 뭐지? 정체가 뭐지? 그러게. 그 안에서 코드를 뽑아야 된다고요? 네. 아, 저 코드. 얘랑. 네. 저거를 그냥 잡아 빼면 되는 거군요. 네. 역시 차는 국산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커버를 뜯는 방법은 없나요? 그럼 더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유튜브에서는 툭툭 빠지던데. 그렇게 제끼면 빠졌어요? 네, 안 빠지네요. 약간 지금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역시 유튜브는 현실과 다르죠. 오. 그렇죠. 이렇게 뚝뚝. 오. 전문가한테 가야 돼요. 목소리에 많이 힘이 없어지신 것 같은데요? 힘들어요. 오. 빠진다. 어이. 유튜브에서 본 대로 지금 잘 돼가고 계십니까? 아니요. 원래 한 10분 안에 끝났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한 30분 지났나요? 네. 오. 오케이. 됐다. 이게 비상용으로 저 안에서 당기면은 열려요. 요 케이블을 당기면. 오, 빠졌다. 아니, 빼고 나서 빼면 되는구만. 이 밑에는 왜 빼라 그랬을까? 응? 이렇게 빼고 나서 빼면 되는데. 아 뭐야, 이거 지금 이거 빼려고 그런 거예요? 네. 밖에 왜 뺀 거예요? 그 유튜브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유튜브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거 뽑으려고 이렇게 차까지 들 필요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문가에게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커넥터도 아 외제차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거 되게 아 이걸 풀어야 돼요? 한 8mm? 그죠? 8mm? 8mm 될 거. 근데 이거는 전동으로 하면 약간 위험할 것 같고. 아 그래? 수공구로 하시죠. 오 이거는 거의 아사못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얘를 바꿔야 됩니다. 얘를. 근데 제가 생각한 거랑은 다르게 뭐예요? 얘가 좀 뒤로 뒤집어져야 얘를 풀거든요? 얘가 자체가 아 볼트가 있어요 저쪽에? 여기 보이나요 얘? 예. 오오 예. 예. 얘랑 얘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제껴줘요. 쉬었다 가시죠. 지금 저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땀이 이렇게 막 줄줄 나는데 형이 엄청 더우시죠? 45분 지났습니다. 1시간 안에 가능할까요? 아니요. 역시 유튜브는 달라. 왜 그랬지? 아 이거 얘는 맞네. 아 지금 이것 때문에 그걸 사신 건가요? 지금 저 풀어야 되는 저 볼트가 그거예요? 어. 제일 조금 이게 4분의 1인지인가? 여기다가 꽂아서 하면 되겠다. 커지지만 않게 만들어가지고 아들 이제 3년 있으면 면허 따니까 16인가요? 중3입니다. 중3. 진짜 상상이 안 가요. 왜? 중3 아들이 있다니. 네. 이렇게 빼주고 오이 독일어로 써 있네. 독일 출신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예 일진 못합니다. 오. 시간 11분을 경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그 약간 지금 형님 처음 모습과 사뭇 좀 다른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돼있던 거를 세이버예요.
맞는 거예요 이게? 녹슨 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 대박. 임팩용 토크렌치 됐다. 1시간 3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빠른데요? 이게 체크포인트라고요? 언제 빠졌어? 약간 이 차는 그러면 체크포인트가 소모품인 느낌인데요? 고생하셨습니다. 끝. 땀바. 오늘 어떠셨습니까? 하지 마. 뭘 하지 마요. 돈 주고 해. 중단. 그래 2시간 하네. 1시간 58분 걸렸습니다. 아니 어쨌든 저기 확인하러 가보시죠. 그렇죠. 네. 오. 있을 건 다 있어. 어 그러네. BMW 같다. 이 키군요. 진짜 고급스럽다. 1세대는 1000만 원대야. 이거 1000만 원이에요? 1300 주고 샀거든. 아 그래요? 신차가 6000이었다고요? 6800 정도 했을 거야. 그럼 감가가 저 안에 하얀 색깔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락이 걸리고 네네네네. 안 빠지고 네. 어?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빠지고 이게 원래 안 됐었다고요? 이게 간헐적으로 안 됐어. 아 근데 지금 되게 모터가 잘 되는 것 같아. 힘이 좋아진 것 같아. 오 모터 소리 쌩쌩해. 오 좋아. 축하드립니다. 잘 됐네요. 그럼 됐어. 완성. 앞으로 또 하실 건가요? 안 해. 앞으로는 BMW 서비스 센터에 가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럼 여러분 이제 다음에 뵈어요. 2탄을 혹시 하게 된다면 공지를 할게요. 신청하는 거 해가지고.